세주! 지금 당장 월천을 잡아오세요. 월천을요? 월천의 일이라면 분명 유신과 알천이 직접 움직일 테니 당장 그들을 추적하여 월천을 잡아오세요. 예, 세주. 알겠으니 우선 손을 치료하세요. 월천을 데려올 수 없다면 죽이세요. 똥만에게 가 있는 월천은 내겐 필요가 없어요. 우와! 여기가 화랑들 있는 데야? 와, 진짜 죽인다. 어, 10 화랑들이 있는 데네. 오, 어? 와, 옷 색깔 진짜 이쁘다. 이놈이 어디 공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나 완전 속았어. 진짜 대단하다. 또 이놈이. 알천나, 미시를 속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 뭐, 그건 나도 인정. 미실한테도 치고 너한테도. 공주님한테도 속고. 하여간 둘 다 진짜 대단해. 네가 잘해줄 줄 믿었어. 그래서 고맙고 또 미안해. 미안? 근데 월천대사는 어떻게 구설맞어? 저도 궁금합니다. 원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하였는데 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예, 어찌하신 겁니까? 예,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두 분은 월천대사를 모셔오세요. 제가 부탁드린 일을 마치셨을 겁니다. 예, 공주님. 예, 공주님. 지금 복야외 연통을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낭도들을 모으겠습니다. 예. 근데 왕 될 사람은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아직 안 왔는가? 신랑! 가자. 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절대로 되지 않을 일입니다. 공주님께서 직접 미실에게서 빼앗은 신권이 아닙니까? 헌데 그것을 내려놓겠다니. 신국을 위해선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신국을 위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어찌 그런 생각을. 결코 뜻을 굽히시지 않을 듯 하였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몰라서 그런답니까? 혹 공주께서 평민으로 지낸 지 오래되어 황실의 사고를 못하시는 게 아닌지 우려되옵니다.